와, 두장 변화 떴다. 와, 아드레날린이다. 압축 달려. 오렌지병이 어떤 압축병. 향로 아 우리 팀 거에 아우, 밉상. 아드 연금 압축 달려야지 이거는. 와, 단투. 단투 vs 전광소파. 어차피 집으면 강화할 건데. 아닌가, 단투를 짓고 똥 공격을 강화할까? 아, 미친. 탓탓탓.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겁나 고군. 하체장 1뎀 박제 배신. 입에 팔이 들어가겠다. 대배신 파워 배신. 배신맨. 개꿀.
장하다 똥공격. 아, 오른쪽으로 잡을걸. 실수했다. 아씨. 룬 갓간 면체. 아니, 이걸 3배신을 준다고? 장난? 대갑축 해본다. 킹계갈석. 지금 대갑축은 잘 됐는데, 야, 문제는 압축을 해도 이득 볼 게 없다. 독이라도 한 장 있었으면. 다 꺽 돌릴까? 15업 사서 15업이나 강화할까? 근데 결국 압축 때 가려면 어차피 안 뜨면 죽고 압축은 달려야지. 안 뜨면 죽어야지. 스킬 포션에서 맹동 나올 거임. 나다 템플. 귀신 포션도 나왔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연금 때문에 이제 소주 가기. 오케이. 잔상이 날까 불쾌가 날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어디를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능지 넣을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그건입니다만 잔상제. 노후 준비? 잔상도 불쾌도 능지도 연금도 다 노후 준비 아닌가? 커피 드링캐쳐 완벽하다. 룬 10이 면체까지 있네. 개쩐다. 일단 물음표랑 불 위주로 갈게요. 어차피 안 나오면 죽는 거야. 자유 폭주 증폭 연사 한 장씩 넣고 클리어 이만 하시겠어요? 폭주 증폭 연사요? 아이고, 내 버퍼 1뎀이나 막았네. 아이고 예쁘라.
시계 맞는. 근데 뭐 이 정도는 짜다리 시계 맞는 거든. 아직까지는 상황이 좋다. 근데 더 필요하다. 좋았어. 사일런트의 운명을 걸 때가 왔다. 빠밤. 제거는 듣는데 제거에서 이득을 못 보네. 나왔다 전략가.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 많이 더. 아무튼 퇴근 열다. 잠에서 깨어난 핑핑이. 자니? 공포. 아, 왜 자꾸 선택받은 자 나와. 나 진짜 쟤 나올 때마다 조금 등골이 서늘한 게 기분이 안 좋아. 일단 킹지 가참으로 어떻게 비벼보겠는데. 킹지 가차미. 제비 꼬면 선택받으시던가. 병번 게 필요 없지. 병번 아드 나쁘진 않겠지만 그게 필요할까? 아, 뭐 병번 보다 더 좋은 유물이 나오겠지. 상점 가서 제거하기 위해서 두 장 감화하기. 요거 선택해야 된다. 두 장 강화할 거면 이제 전략가 강화하고 뭐 제비 강화든가 뭐 아니면 제거하고 여기서 고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여기 두 개 가서 전략가 강화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상도 가서 제거보고 고개 찾아보자. 이걸 진다고? 에반데.
종이 비행기님. 아이. 쉬쉬. 퇴근 세네. 아이 뭐 선택받은 자 세 번째 나와. 장난해 진짜. 그저 수색 진짜. 선택받아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그냥. 옆집 선택받은 애는 이번에 선택도 받았다더라. 스킬포션 2잔상 빠따잔상이 조슈바. 복시라. 그 와중에 정밀을? 골칫거리 못 뺐네. 리아카 두 개 써봤자 도움 안 되겠지. 됐다. 열매를 맺었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 맛에 압축사입니다. 근데 무력파수나 돌려야 되는데. 아니야 저거 단투 돌리면 되겠다. 단투 돌리면은 데미지 3. 아까 단투 전광 속화에서 단투 선택한 보람이 있네. 그리고 나타난 달팽이. 달팽이 대비하려면 이제 발돌림 그리탑 넣거나 아니면은 대단원 넣거나. 대단원 가기 살렸던데. 아니면 독촉. 아이고 핑핑이 허접색. 아이고 뽑아버려줘. 아이고 달팽이색 의접색. 룸피나 트롤라베 하면 될 것 같은데. 룸피 할까? 어차피 아스트롤라베 세장 넣을 것도 없다. 뭐 똥공격이랑 수비 억지로 넣으면 넣긴 하는데 뭐 룸피가 낫지. 이제 대충 뭐 예비 있단 거 주고 가면 되겠다. 얘 산장 더 줄까? 아 저희 산장 더 줄 수 있다. 여기 일반 몹 잡고 여기 강화하고 지우고 엘리트 쪼르륵 잡고 됐어. 핑핑이 색.
어, 발돌림 떴다. 발돌림 필요하겠어. 강화는 일단 고개부터 강화하고. 아이, 그거 되게 쓰레기 좀 뽑아내지. 이제 예비뿔 그리고 발사신경 요 정도. 삼척색. 아유, 어지러워. 편안하네. 잔상 두 장이라서 더 좋다. 당연히 핑핑입니다. 컷잇비 고개 강화구 제거 하나 더 하고. 괜찮 괜찮 빠따줘. 그죠. 똥공격 손절하면 되겠다. 야야야야야,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돈 두 대. 아우, 이렇게 갓박칩까지. 야, 이거 시드 미쳤네. 야, 이 갓박칩 나왔으면 끝났다. 잠깐만, 깼네, 깼어. 야, 물음표 갈까? 괜히 물음표 가서 추락하면 빡치겠지? 추락의 대단원 전략가
잔상 이렇게 잡히면 빡시겠다. 야, 물음표 갈까? 아니 근데 뭐 발돌림 제비 강화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불 봐야겠다. 엘리트 잡자고요? 굳이 뽕맛 볼거 아니면 강화 두번 때리는게. 아 여기 강화 두번 때릴 수 있네. 오케이 오케이. 허신 포션 리세나라 돌리자. 예비 못 먹은 거 아쉽다. 수비 지우면 되나? 타수 멸종. 마름쇠는 좀 아깝네. 탈페이색 까불지 말았어야지. 이게 막히네. 아, 막힌 건 상관없는데 저거는 좀 아깝다. 골칫거리 못 뺀 거 좀 아쉽다. 이 맛에 압축 택합니다. 10번 실패해도 한번 성공하면 이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 잡채. 괜히 오렌지병인 게 아니야.
지병일만 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 아, 갖고 있을걸. 아, 못했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황창. 대단원으로 표창 보낸 대기다. 황민? 아니다 이 악마야. 손도 못 대죠. 피포션 전용 유물입니다. 긴장, 허가조체. 심장 너무 허접해서 상대가 안 되는구만. 오랜만에 유령이 해방되었습니다. 스웩 있게 딱 버려주는 거지. 유령은 이제 자유예요. 단검 휘리릭. 오랜만에 정말 압축 잘했다. 맨 처음에 아드 연금 나온 게 이 게임 운빨 게임이라서 운 좋으면 다합니다. 어차피 카드 게임에서 운빨이 실력이지.